안녕하십니까. 미국 시골 TV입니다. 바람이 꽤 불죠. 그리고 날씨가 꽤 춥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 물건을 오더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타이어 있죠. 타이어에 바람을 집어넣는 공기 압축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봐서는 코가 긴 아니면 머리가 없는 그런 건담으로 보이죠. 이게 핸드릴 형식의 공기 압축기인데 리뷰가 참 좋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샀는데 정확한 가격은 나중에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기구를 산 이유는 그 캠핑차를 산 이후로부터 짐을 줄이기 위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물건을 보게 되었는데 리뷰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샀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궁금해요. 이 기구의 이름은 에비드 파울이죠. 그리고 20V 오토매틱 무선 인플레이터 되어 있고요. 이 사인은 아마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는 사인인데, 사람들이 반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죠. 여기 보니까 고유의 넘버가 있는데 ACAP, ACAP 115D. 이 ACAP이란 말은 군대 용어인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11로 이 말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콜 오브 듀티 영화 있죠. 잠비가 나오는 영화하고 비슷한 관련된 그런 넘버입니다. 제가 사전에 한번 뒤집어 보니까 115가 뭐냐 찾아보니까 115는 114 다음에 오는 넘버고 116번 그 전에 오는 넘버라고 합니다. 아무튼 정말 궁금하죠. 예, 여기 보니까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죠. 예, 중국제입니다. 요즘은 Made in China가 아닌 물건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Made in China죠. 하지만 물건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Made in China 물건이 많아요. 20V의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고 맥시움 프레셔리 얼마냐면 100psi입니다. 최고 압력이 100psi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구 사용하는 그 컴프레서리죠. 그게 대부분 120에서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압력을 만들어내는 컴프레서가 있지만, 그런데 이 작은 핸드릴에 100psi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100psi면 타이어를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양의 압력이죠. 그리고 여기에 호수가 있는데 호수의 길이는 50cm입니다. 20인치. 꽤 길죠. 이 정도의 길이면 충분히 큰 차나 작은 차 쉽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디스플레이 바로미터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 그 압력을 나타내는 게이지가 디지털 형식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12V car plug-in power base. 대부분 캠핑차나 아니면 차에는 12V 그 아울렛이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해 가지고 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열어볼까요? 정말 저희에게는 유용한 그런 효과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 안에 보니까 뭔가 이섬직한 그런 백이 나옵니다. 다른 물건은 없죠? 예, 확인했습니다. 야, 그런데 백을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백만 해도 적어도 한 5불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예, 대박입니다. Avid Power. 이 Avid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 부산에서는 애비라 그러거든요. 아버지를 애비라 그러는데 거기서 나왔는지 아무래도 아버지가 파워가 좋죠. 자, 열어봅니다. 첫 번째 보는 인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멋지게 디자인은 되어 있는데 색깔이 조금 더 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헤비듀리네요. 그리고 색깔을 페인팅을 겉에 한 게 아니라 표면에 한 게 아니라 아예 그 플라스틱 재질 속에 색깔을 넣은 것 같아요.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는 거죠.
박스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진 박스 안에 뭐가 있냐면 차저죠. 차저. 110볼트 아니면 120볼트 차저입니다. 대부분의 중국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는 이런 형식의 차저가 들어가죠.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예,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은 다 있네, 그죠?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지 그 스테터스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예, 인디케이터 여기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자, 여기 박스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 여기에는 20볼트 리튬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리뷰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 배터리에 푸시 버튼이죠.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 스테터스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되겠습니다. 여기에 USB 아울렛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사용해서 USB 연결해가지고 전화기에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다른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사용 가능하죠. 예, 디자인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겁니다. 무선 소형의 컴프레서이죠. 디자인은 이쁜데 플라스틱이 뭔가 예, 중국 냄새가 나기는 납니다. 예, 코드가 생각보다 아주 길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시키는 그런 예, 인플레이터인데 헤비 듀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존의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만들어졌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사용된 이 호스도 아주 헤비 듀리하게 내구성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플라스틱의 색이 조금 더 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약간 엉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리뷰는 너무 좋아요. 이 작은 핸 드릴 이걸 가지고 100psi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그 캠핑카 타이어에 바람을 주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편리하죠. 가볍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분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다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가지고 바로 차에다가 연결하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작은 그 플래시 라이트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죠. 자, 이걸 분리를 하고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었죠. 배터리를 장착해도 무게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처럼 게이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온오프 스위치가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온입니다. 예, 지금 0psi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면서 전자적으로 오토매틱하게 그 공기 압력을 조절할 수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35psi를 넣고 싶다 그러면 예,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사용해 가지고 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공기를 주입할 수가 있네요. 여기 스위치죠. 이 스위치가 한번 눌리면 작동이 되고 한번 눌리면 예, 정지가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소리도 괜찮아요. 마음에 듭니다.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느껴볼까요? 예, 압력이 괜찮아요.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토요타 타코마 트럭이죠. 바람을 어느 정도 한 3분의 2 정도 빼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이 물건을 좋아하는지 조금 이해는 갈것 같아요. 첫 번째는 편리성 같아요. 편리성. 아, 그리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 리뷰 상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이것을 좋아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그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이것만 있으면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캠핑을 간다든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페이퍼들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툴도 여기 있네요. 이런 어댑터는 아무래도 뭐공 같은 거, 그죠? 아니면 그 튜브 있잖아요. 수영할 때 쓰는 튜브 같은 거, 여러 종류의 에어 프레셔가 필요한 기구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드백이 마음에 듭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편리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제 차로 가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저는 지금 제 트럭에 왔습니다. 이 트럭 앞타이어 있죠? 이 앞타이어 공기의 압력이 얼마나 되냐면 39입니다. 39 PSI. 보시죠? 그러니까 이 게이지를 가지고 기존의 타이어의 공기의 압축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수 있어요. 자, 39.0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 타이어 바람을 한20 정도까지 빼볼게요. 얼마나 이게 파워풀하게 작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타이어 바람이 많이 빠졌습니다. 일단은 얼마나 빠졌는지, 39 PSI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체크합니다. 예, 22 PSI입니다. 22 PSI. 자, 여기서 원위치로 39 PSI. 자, 올라갑니다. 이 플러스 눈금을 사용해가지고, 예, 39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스위치를 ON 합니다. 자, 39 PSI 되죠. 39가 된 것은 조금 전에 되었는데, 더 공기가 들어간 이유가 이 부분 어댑터죠. 이 부분을 뺄 때에, 제거를 할 때에 공기가 어느 정도 빠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공기가 조금 빠졌죠. 어떤 컴프레스든지 공기 압축을 할 때에 여기 호수 있죠. 에어 호수. 여기에 열이 납니다. 뜨거운 열은 안 나는데, 그래도 꽤 열이 많이 납니다. 아주 티피컬한 카모는 그런 현상이죠. 아까 전에 배러리가 눈금이 3개였죠. 완전히 충전이 된줄 알았는데, 충전이 많이 안된것 같아요. 이 물건이 언제 정확하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배러리를 어느 정도 충전을 하고 오죠. 그런데 지금은 배터리가 눈금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컴프레서를 충전을 해 놓으면 좋죠. 충전이 안 되어도 12볼트 아울렛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죠. 시간은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일반 컴프레서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걸리죠. 그런데 바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전혀 바람이 새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리뷰처럼 예,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작은 소형의 저렴한 예, 그런 기구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정말 이것만 있으면 캠핑을 갈 때는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혹시 그 타이어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빨리 수습을 할 수 있죠. 정말 마음에 듭니다. 100psi이기 때문에 그 트럭 타이어도 바람을 집어넣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요.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게이지 때문에 디자인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의 컴프레서리잖아요. 그래서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필요한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 예, 그런 코일도 필요한 것 같고 아,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Not bad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